여기는 난곡사거리에 있는 원룸인데요. 원룸 치고 지금 화장실 청소 중인데요. 샤워 부스가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원룸이 많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나온 호수가 원룸인데 8층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을 켜지 않아도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가격도 원래 500에 50이었는데 500에 45. 관리비 6만원 이렇게 가능합니다. 3m 20이고 3m 50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500에 50짜리였기 때문에 500에 50짜리 정도가 이 정도인데 500에 45로 5만원을 내려서 방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난곡사거리 신대방역에서 난곡사거리를 지나야 돼요. 조금 그래서 걸어서 그래도 한 10분 정도 예상되고요. 분리형입니다. 분리형이고 호수마다 창문 방향은 다를 거예요. 호수마다 창문 방향은 다를 거지만 지금 어떻게 딱 8층이 나와서 보면 해를 지금 네. 근데 눈으로 못 보겠다. 해가 너무 강해요. 최고 앞에 마킹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원룸은 정말 힘들죠. 구하기가. 이거 정말 특수한 원룸입니다. 그래서 방도 많이 크고요. 3m 50하고 3m 20이면 500에 45 중에서는 A+급입니다. 그러니까 500에 50이면 어차피 역 10분 안쪽이면 이 정도도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평지로. 근데 아무튼 500에 45로 아주 좋습니다. 지금 옷장이고 책상 길게 들어가고 냉장고 들어가고 또 공간이 냉장고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남아있어요. 채광도 좋고 당연히 만약 8층인데 엘리베이터 없다 그러면은 안 오죠. 근데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있습니다. 현재 8층도 있고 3층도 있다가 내가 3층도 같이 올릴 예정입니다. 여기는 난곡사거리. 어차피 영상을 그냥 연결해서 올릴 거라 그냥 뭐 설명은 위치는 똑같습니다. 여기도 샤워부스가 있고요. 여기는 채광이 막 아주 안 좋지는 않지만 아까 8층에 비해서는 당연히 떨어지네요. 8층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창고 앞에 건물하고 거리는 그래도 좀 있는 편이네요. 넓이는 3m 59 거의 3m 60 나왔네요. 3m 60 3m 27 500에 45 1000에 40으로 A+급입니다. A+급.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찍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 카메라는 이어폰으로 들으면 한쪽이 소리가 안 나서 조금 뭐 핸드폰도 요즘에 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지금 찍는 거라 조금 다 못 담을 수도 있지만 뭐 여기는 방이 커서 괜찮네요. 분리형이고 인덕션 있고요. 화장실 한 거 봤죠?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현재 1000에 40 왜 6, 500에 45에 6만원. 보증금 그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희망하시니까요. 현재 약간 난곡사거리를 좀 지나도 괜찮다 하신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합니다. 엄청난 좋은 집입니다. 여기까지.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